안녕하세요. 애들레이드 트럭입니다. 정말 오랜만입니다. 오크통을 쉐리 와인으로 숙성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원래 계획은 3개월 동안 오크통을 쉐리 와인으로 숙성할 계획이었는데 오크통이 한개더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한 달간 숙성된 쉐리 캐스크에 위스키 숙성을 시작하면서 새로 생긴 오크통을 쉐리 와인으로 숙성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새로 생긴 오크통의 처리는 지난번 영상하고 동일합니다. 하루 동안 더운 물로 채워두고 75% 에탄올로 혹시모를 미생물 소독하고 벌꿀 왁스로 표면을 코팅했습니다. 표면 코팅을 하지 않으면 위스키의 증발량이 어마어마해서 1년 후엔 위스키가 반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채울 위스키는 글란치입니다. 발렌타인처럼 대중적인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. 블렌디드 위스키를 쉐리 캐스크로 숙성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될지 기대됩니다. 위스키의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약간 남은 여분의 공간을 96% 고알콜 중유주로 꽉꽉 채웠습니다.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숙성 정도를 체크하면 됩니다. 3리터 1년 숙성은 일반 오크통 10년 숙성과 동일하니깐 조금만 기다리면 30년 숙성 글란치의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달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